안녕하세요, 발명킹 밥텔입니다. 오늘은 인형옷을 좀 개조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 인형옷이 있습니다.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입어봅니다. 인형옷에는 팬이 달려있는데요, 전원을 켜면 팬이 돌면서 바람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. 꽉 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볼게요. 1분이 훨씬 더 넘게 걸리네요. 그런데 오래 걸리고 답답해서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인형 옷이 빵빵해지게 만들게요. 먼저 옷에 달린 팬을 분리합니다. 그리고 특수한 장비를 가져왔는데요, 바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입니다. 이것을 돌려서 장착하고요, 꽉 조입니다. 그리고 하나 둘 셋 발사! 참고로 이거 원래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을 때 쓰는 겁니다. 이것을 자를게요. 주입구 부분만 떼냈습니다. 이 부분을 인형옷에 달면 되죠. 자, 이제 순식간에 부풀어 오를 인형옷을 기대하면서 다시 옷을 입고 모두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? 3, 2, 1 발사!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지? 다시 새로운 카트리지 장착. 하나 둘 셋 발사! 뭐야?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1g에 약 500ml 물통 한 병의 부피를 갖고 있어서 이 16g짜리 카트리지 하나로 8L 정도밖에 못 채웁니다. 그래서 이 옷을 가득 채우기에는 택도 없었죠. 예,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. 예? 오해하지 마세요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팬을 개조할 건데요, 건전지를 넣고 돌리면 굉장히 느리게 팬이 회전하는데 여기에 3배 정도 강한 전압을 억지로 넣으면은 너무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. 모터 안에 스파크가 튀는 게 보일 정도로 빠르네요. 배터리를 구성했습니다. 그리고 당근마켓으로 인형옷을 하나 또 사서 팬만 꺼낸 다음 두 개의 팬이 동시 작동해서 더 많은 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제 테스트해보죠. 옷을 입고 팬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전원 발사! 10초면 바람이 가득 차고 옷이 터질 것 같습니다. 바람이 막 팔, 다리, 머리 다 새요. 이제 고양이한테 한번 보여주죠. 슬금슬금 도망갑니다. 어디가? 너 지금 외계인 얼굴 보는 거니? 또 금방 신경도 안 쓰네.